가장 날카로운 검증을 받은 곳 중 하나는 국산 콩으로만 두부를 만드는 착한 식당입니다. 방송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제 그 콩을 재배하시는 고령화된 농부들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이제 기력이 딸리시면 본인은 이제 국내산 콩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접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정말 국내산만 쓰는지. 집이 나가고 손이 많이 와요? 예, 아유, 많은 게 문제 아니야. 뭐가 문제예요? 두부가 모자라서. 아, 두부가? 아, 콩이? 아니, 두부가 모자라는 게 손이 뭐가? 아, 손이 많으면 어떻게 해? 자꾸 많아지면. 두부는 이렇게 기계로 하는 게 뭐면 못해? 사다가 하면 안 돼요. 네? 사다가 하면 안 돼요. 아유, 사다가 하면 안 돼요. 왜? 손이 못 가. 시청자 검증단은 이전 방송에서 보았던 두부 전골은 물론 두부가 들어간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두부구이까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맛을 볼수록 처음에 가졌던 의심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수입콩으로 한 컵하고 우리 콩으로 한 컵을 했었어요. 직접? 예, 직접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먹어봤더니 그 제가 했던 우리 콩의 맛이 나더라고요. 깐깐한 주부 시청자는 맛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확인을 시도합니다. 오이지도 아저씨가 이거 담은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오이지도 담은 것 같은데? 네, 담은 것 같은데. 아저씨가 고생하시네. 먹는 사람은 되게 좋은데 방송 후 손님이 몰리면서 수익공을 썼거나 초심이 변하지 않았을까 의심했다는 시청자 검증단. 원래 조금 먹는데 너무 많이 먹는다. 시청자 검증단의 의심이 기우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콩이 담긴 포대가 눈에 띕니다. 시청자는 또 다른 검증을 시작합니다. 이게 누가 지금은 대체 이렇게 꽈야 돼. 뭔가 지금 하루에 그럼 몇 킬로 정도 있어요? 한 마리. 한 마리 40kg. 아니. 8kg. 아, 36kg. 아까. 안 보는 사이에 몰래 이렇게 저울에 달아봤는데 오차 없이 진짜 36kg더라고요. 표준 출하 규격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대표님과 그 지역 콩을 납품하시는 그 농민분 간에 편의상의 어떤 그 구두로 이야기된 키로수라는 거죠. 이전 방송 내용처럼 여전히 국산 콩을 직거래한다는 증거. 주인의 고집이 조금 걱정되기까지 합니다. 60만 원까지 받으세요. 지금 진짜 60만 원이라니까 이건 장례에서 총적으로 하는 게 없더라고요. 콩을 떠받으려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따다가 그게 보이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일단은 그걸 이제 조금 변하고만 해서 그렇지, 그렇지. 내가 장사 그만둘 때까지 그냥 그대 놔줘. 아, 그렇죠. 아니, 지금 복 받으세요. 아이고, 형님 버텨가지고 두부를 한 대가 아니고 진짜 두부가 나왔잖아요. 두부가 30만 원이에요.